슬라이. 난 탱크 쪽으로 가겠어. 자체 높이를 올리고 있어. 이 정도 공간이면 되겠지. 이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이동을 시작하자고. 난 아래쪽을 볼 수 없으니까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와. 정문에 접근하고 있어. 놈들이 숨어주는지 알아보자. 바보들. 포탄을 발사하기 전에 탱크 아래에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좋아. 넌 이제 안전해. 안으로 들어가. 나도 곧 따라갈게. 탱크를 망가뜨리는데 문제가 좀 있어. 먼저 가. 곧 따라갈게. 벤틀리, 다음엔 뭐지? 아마 거기가 경변의 컨트롤 센터일 거야. 하지만 솔직히 거기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난 머리보다 몸으로 더 잘 생각하니까. 다리 위에 전원을 끊었을 때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은 꺼졌지만 일부 라이트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듯해. 조심해.
좋아. 네 알고리즘 암호 해독기를 실행시키고 있어. 거기 뭐 돼가는 거 있어? 성공이야. 독방을 출입할 수 있게 됐어. 멋지군. 내려가도록 할게. 아주 안 좋아 보이는 걸. 난 머레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눈이 벌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 넌 머레이가 향신료를 강제로 먹었다고 그랬지? 그래, 녀석은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어. 충분히 그럴만하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 모를걸? 복잡한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유인해내는 수밖에 없겠어. 복잡한 방법? 저 최면 상자들은 향신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는 이미 흥분된 상태고, 그러니까 상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켜면 머레이가 아주 광폭해질 거고 문도 부숴버릴 수 있을 거야. 최면 상자는 어떻게 열지? 전원 스위치는 모두 레이저 방어벽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네가 그 근처에 가면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의 터미널에서 레이저 시스템을 해킹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보자고. 머레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녀석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 레이저 방어벽을 해킹하겠어. 최면 상자를 켜. 무슨 소리지? 화났어. 저리 꺼져. 벽은 내가 처리할게.
났어. 깡통 주전자가 된 느낌이군. 짧고 뭉툭한. 뒤집히면 몽땅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으악! 알았어. 조심해 슬라이. 최면 상자들은 네 지팡이로 부수기엔 너무 강해. 대신 머레이의 공격을 이용해봐. 전부 박살내면 향신료로 인한 머레이의 진노도 가라앉게 될 거야. 조심해. 머리. 누구야? 뭐야? 여기 천국이야? 미안, 넌 천사가 아니야.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정신 차려. 알겠지? 좋아. 이게 무슨 난리야? 정신 사납게.
난 반드시 나약한 하마가 풀려났군.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 어쩌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 보구먼. 농담 아니야. 난 클라고크의 심장 반쪽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이걸 백작 부인에게서 숨기는 건 아주 어려웠어. 어, 백작 부인,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그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저 크랭크바를 들어올려. 알았어. 없는 멍청이 같은 일하고. 너무 그러지 마, 머레이.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시는 널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계속 화를 내겠다면 네 친구들에게 그 분노를 발산하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주먹으로 대신 얘기하도록 하지. 미안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 다시 모이면 그녀는 상대가 되지 못해. 아주 좋았어. 내 덕분에 동료들이 다시 모이게 됐어. 빠져나오는 벤 안에서 마치 파티하는 기분이었다고. 머레이가 하도 크게 웃는 바람에 차를 두 번이나 세워야 했지만 그런 중에도 난 뭔가 변했다고 생각했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셋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리고 최근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지. 다음 일을 도모하기 전에 우린 몇 주 동안 휴가를 즐겼다고. 그리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머레이는 나에게 운전을 맡겼어. 복수할 때가 왔군. 감옥에서 도망친 백작 부인은 지금 그녀의 성에 숨었어. 아주 강력한 방벽이 있는 스산한 곳이지. 아무리 음산하다 해도 우린 거기로 가야 돼. 상황이 더 재밌게 돌아가는 건 최근까지 클로갱단의 비밀 멤버였던 백작 부인이 클락워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비법서에 따르면 그 눈은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한다는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게 해서 말이야.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그녀 같은 최면 술사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하지. 백작 부인의 실체가 인터폴에도 전해졌어. 이번 사건과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닐라 경사에게는
용병들을 구형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주어졌어. 아마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린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